안녕하세요. 정우기TV입니다. 지난 5월 15일 사랑도 갔다가 그냥 오기 아쉬워서 거제도 바람의 언덕 다녀왔어요. 몇십 년 만에 다시 가보았는데 많이 변했더라고요. 자유자재로 즐기는 모터보드의 주주가 고기만 했어요. 바야흐로 바다의 계절이 왔네요. 본격적으로 바람의 언덕 트레킹 시작해 볼게요. 넓은 언덕 위에 커다란 풍차가 눈에 먼저 띄었어요. 풍차 주변으로 인파가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여기 핫도그도 안 파네. 저기도 오늘 영업하는 날이 아니라고도만. 더위도 식히고 추억의 사진도 담아보아야겠지요. 많이 바뀌었죠? 바다를 바라보는 걷는 길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네, 이것도 거제도 괜찮아. 하면 포로 수용소가 떠오르는데 지금은 다리를 놓아 쉽게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바다를 보며 안 먹어본 걸로 힐링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좋았어요.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더 넓은 바다를 감상할 수도 있답니다.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까꿍! 깨꿍! 넓은 바다, 넓은 차원에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데크길도 이채롭습니다. 거제 수용소가 볼거리 먹거리로 가득한 곳으로 변모했어요. 풍차를 배경으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남는 것은 사진뿐이라고 하지요. 쫏빛색 바다가 평온함이 주는군요. 늙어가는 부부의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바다 위도 걸어 보았어요. 사랑의 열쇠들이 촘촘히 매달려 있네요.
여기 고스라에 있는 절경입니다. 언덕에서 바라보는 풍경하고 내려와서 보는 풍경은 확실히 다르네요. 해가 뉘엿해지면서 더 멋진 풍경입니다. 이곳은 조격체험도 가능하다네요. 조격장입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바람의 언덕의 이색적인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와 거제도 섬 여행으로 하루를 마무리한 날이었어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섬 여행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